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투혼을 발휘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포상금이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경기도에는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체육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체육인 기회소득인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대한민국을 빛낸 경기도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겐 최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포상금이 경기도에서 지급됐습니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 뒤에는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존재합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문 선수 16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192만 원, 대학생 선수는 115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훈련 장비 같은 거를 전부 다 사비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무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해 만든 게 체육인 기회소득입니다. 19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올해 기준 267만 4,134원 이하인 비인기 종목의 전문 선수와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직장 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대상. 훈련과 용품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에는 현역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 지도자와 시설 지도자, 심판 등도 포함됩니다. 제 전공 분야인 그 특기 종목을 좀 더 살려가지고 좀 그쪽으로 좀 더 뭐 장비를 좀 더 구매를 한다거나 해서 좀 더 생활 체육인들을 좀 더 지도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광명 씨가 지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이어 김포, 화성 등 총 7개 시군이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시 조례 제정과 시 예산 확보가 가장 먼저 광명시에서 추진해서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게 체육인 기회소득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엔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온라인 체육활동 플랫폼 개발과 재능기부 활성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도 얘기를 했고요. 또 기회 관람권도 만들어서 많이 보시게끔 했고요. 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북부에 또 우리 체육회 분원도 만들었고 차근차근하게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체육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선수들에게 올림픽 도전의 꿈을 꾸도록 격려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의 첫걸음에 체육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목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빈부 격차가 좀 많이 줄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번 대책이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